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서정갑 이사장님은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특히 애국진영의 깊은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흔히 아스팔트 우파라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우파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하고 대령으로 전역하신 다음에 이 대령연합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너무나 황당한 대북정책을 펴니까 거기에 분노하셔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또 들었으니까 노무현 정부와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아 우파도 보수도 행동을 하는구나, 광장과 아스팔트로 나오는구나 하는 걸 보여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쟁의 세월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딱 20년인데 이제 서정갑 회장께서도 연세가 벌써 80 안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새 건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예, 예. 아, 예. 역시 싸우는 예. 마음이 있으니까 좋으신 것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예. 아플 시간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예. 예. 마지막 지책이 대령 어디서 전쟁을 하셨습니까? 제가 92년 12월 말에 예, 예. 정년으로 전역했습니다. 예, 예. 그때 마지막 직책이 뭐였습니까? 지금 요새 그 당시는 육군 주황문서 관리단장이었는데 아, 예. 지금은 기록 정보 관리단장. 아, 예, 예. 그때 이렇게 서정갑 회장님이 유명해지시기 전에 예. 그때 무슨 일로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신 적 있죠? 예. 그게 뭐죠, 그게? 요즘 얘기가 길지만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왼쪽에 6.25 전사자 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산, 바로 산 기슭 옆에 16살 먹은 김수택이라는 예. 중학교 3학년생입니다, 당시에. 소년병입니다, 그죠? 소년병도 아니고. 아. 영도다리 구경 나갔다, 부산 영도다리. 옛날에 부산 영도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 구경 나갔다가 좀 체격이 괜찮으니까 헌병차에 예, 강제징집 돼가지고 예, 예. 2월 달에 그랬는데, 그해 11월 달에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다가 예. 포화에 맞아가지고 팔다리가 다 부상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즉시 그 당시에는 제1육군병원에 대구에 있었는데 예, 예, 예. 대구로 후송 가가지고 수술 중에 전사합니다. 아, 예, 예. 전사에는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가지고 병사로 돼가지고 하니까 병사나 일반 사망으로 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예, 네.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해서만 알려주는데. 그래서 43년이 경과되도록 부산에 있는 그 형님되는 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에는 그 부산여자대학교 예. 교무처장까지 하신 예. 분인데 예. 그분이 어떻게 저를 우연히 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매일같이 대문 밖에 나가지고 예. 수태가하고 예. 하다가 43년 만에 이걸 제가 확인해 줬는데, 예. 그 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줬다고. 그럼 문서를 통해서 전사했다는 걸 증명해 준 겁니까, 그게? 제가, 기록정보관리단장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부산 제1문서 보존소가 부산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병상 일지를 확인해 봤어요. 예. 마침 병상 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수술 중에 전사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상해서 왔다 이거죠. 예예. 예. 그래서 수술 중에 전사라고 해서 군의관 소령이 예. 거기다 전사라고 표시합니다. 예예. 예. 그럼에도 국립묘지에는 서울의 국립묘지에는 예, 병사로 병원에서 죽었다고 해서 당시에 했던 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43년 만에 찾아주었는데 완전히 그 연락을 받은 그 집안은 울음바다죠. 예예.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 여럿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예. 마이크로 필름을 다 뒤졌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예비학차 예.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국립묘지에 있는 그 군악대가 있어요. 예. 제가 군악대를 장악했는데 예, 예. 군악대에 군악대장 보고 그때 방위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위병 한 22명을 나한테 붙여주라. 아하. 그래서 방위병을 데리고 묘비에 전부 다 사망 병사라고 된 사람만 다 인적상을 발췌해가지고, 네. 그거 확인했는데 그게 한, 제가 찾아준 게 1600여 명이 됩니다. 아, 맞네요. 다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찾아주고, 주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찾아올 때마다 완전히 국립묘지에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적힌 걸 받고, 달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사자로 능력해보고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선일보에서 하는 기사화가 돼가지고, 아. 96년 6월 6일 현충일날. 아, 96년 6월 6일 현충일, 예, 현충일 기사에 그게 나오고, 예. 각 방송국에서 그걸 기사로 보고, 예. 여기에서 초청해가지고, 제가 인터뷰. 좋은 일 하셨네요. 이거 어디 영화 장면 같은데. 네. 1600명이 병사로 적힌 거, 군인이 병사로 적힌 거하고 전사로 적힌 거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국립묘지 가게 되면, 네, 네. 비석이 새롭게 이렇게. 아, 새롭게 있어요. 그래서 턱 보게 되면, 띄엄띄엄 새 비석이 이렇게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 천영택 장관인데, 예. 전부 다 비석도 다 바꿔라. 다 바꿔. 예. 그래서 제가 전임태 장관한테도 격려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격려해주면 아, 예예. 그 전에는 국방부 총무과장 하셨습니까? 전 그 전역하기 전에는 예. 육군본부 총무과장이죠. 육군본부 총무. 예, 예.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그 이종구. 이종구 그 뒤에 예. 국방장관 하신 분이에요. 예예. 그래서 그 하도 이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고 또 월남참전용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몇 사단? 저는 그 68년도에 10제대로 편성돼서 갔는데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십자성 부대에 예. 예. 가가지고 예. 군무했죠. 예. 월남 참전 용사들 요새 저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월 얼마? 지금 참전 수당이라 해가지고 월 35만 원. 35만 원. 네. 네. 월남 참전 용사가 파병 인원이 한 30만 되죠, 연 인원으로. 그렇죠, 연 인원. 전사자가 한 5천 명 되죠. 한 5천 명. 예. 예. 자, 그런데 오늘 저 조금 오랜만인데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네네. 성명서 제목이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에 드리워진 김일성의 악명이 보인다는 좀 으스스한 제목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양이 많으니까 제가 보면서 읽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읽죠. 예. 예.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에 드리워진 김일성의 악령이 보인다. 김일성 주의자 글씨체로 쓴 국정원 원훈서는 대한민국 심장에 박은 반역의 대못이다. 7월 중에 폭파 철거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반역기관으로 간주 대응할 것이다. 1. 사원이나 원우는 그 조직의 가장 높은 가치를 담는다. 그래서 그 가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글씨를 받아서 돌에 새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직속부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새로 만든 국정원 원우는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김일성 주의자 신영복 글씨체이다. 국정원의 가장 중심적 가치는 신영복을 매개로 한 김일성 주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 국정원 원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인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국정원은 대한민국 소기관이 아니라 국가반역정보원으로 변질됐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은 문재인과 박지원이다. 원훈석을 7월 중에 폭파하지 않으면 주권자 국민은 국정원을 국반원으로 부를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도 신영복에 지어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자랑한 적이 있다.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은 세계와 더불어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일성 악령에 깃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신영복 정신, 즉 김일성 정신이 깃든 더불어민주당을 공산당으로 해독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개정을 권고한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야 리셉션 연설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하였다. 그 자리에는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도 있었다. 대통령은 김여정을 청와대로 초청, 신영복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5. 김일성은 1970년대 말 월남에 억류된 한국 애교관 5명의 송환 협상을 할 때 북한 대표단의 송환 조건으로 신영복 북송을 관철시키라고 지시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거절 결렬되었다. 6.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 즉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은 김일성 악령에 점거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2018년 9월 17일 평양 연설에서 문재인 씨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격하한 뒤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호칭, 스스로 부하 행세를 하고 살인마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양 축처 세웠다. 그 김정은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해도 온갖 역설을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노예 근성이 돋보인다. 이는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집단의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이다. 7. 국민은 알고 싶다. 문재인, 박지원, 민주당은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의 부하인가 아닌가.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타협이 절대로 불가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전개되는 한반도에서 당신들은 정말 누구 편인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권자의 의무로서 헌법을 무기삼아 국가 생존 차원의 다음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021년 7월 2일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과. 아, 고맙습니다. 이걸 읽으니까 말이죠. 네. 이걸 읽으시니까 문득 한 십몇 년 전으로 이게 기억이 되돌아 가는데 200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죠?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퇴임. 네. 퇴임을 앞두고 국민행동본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가반응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여적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다가 이 노무현 씨가 자살하는 바람에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끝나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여적죄로 고발한 내용이 대충 여기 적힌 내용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어느 단체, 시민단체 보니까 여적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이 여적죄가 이런 내용이죠. 형법에 보면은 여적죄가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쉬운 말로는 대역죄거든요. 예. 대역죄. 네.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인데 국가를 전복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원수를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체제를 뭐 공화국 체제를 없애버리고 군주제로 간다든지 네.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리고 인민민주주의로 간다든지 하는 것을 역적 중에서 제일 큰 역적이다 해가지고 대역죄라 부르고 네. 그게 우리나라 형법에는 여적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적국과 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건 사형밖에 없다고. 네. 예. 그때 노무현 정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싸웠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그 국민행정본부가 다뤘던 게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 폐지. 맞습니다. 2004년 10월 4일. 2004년 10월 4일. 예,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 30만 명이 응집했죠. 그렇죠. 예. 그 국가보안법을 국민행동부가 주도했습니다. 예. 그때, 가만있어라. 대회장은 이상훈, 대회장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훈. 재향국민 회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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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집회 현승용 씨라든가 네. 뭐 이런 그때 본부장 했습니까? 운영위원장 했습니다. 아 운영위원장 예예 예. 예. 그 집회가 2004년 10월 4일 네. 기념비 주기 집회인데 네. 결국 그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제 거두절이죠. 네 그걸로 끝난 거죠. 네네. 예. 근데 요새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또 그 얘기 또 나오네요. 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시계바늘이 13년전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고생 안 하셨어요? 지금, 그 이후에도 많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에서, 예. 좀 뭐 조세 포탈이니, 뭐 횡령이니, 기타 등등 제목으로 여러 번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 다 그렇게 다 무혐의. 무혐의로 되고 예.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뭔가 되면 이건 정치수사, 정치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다 이상 없는데 적법하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고소고발로 아마 압수수색도 좀 당했죠? 2019년도 2년 전입니다. 3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2019년입니까? 예. 그 전에도 안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뭐 그런 압수수색 있다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받은 건 2019년 3월 25일 날 10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동안에 이 기본법이 들어와도 이 격리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국민행동본부는 옛날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유급 직원이 없은 거예요. 아, 유급 직원이 없어요. 예, 없고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당당하게 예, 예. 제가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음해성 고발을 해도 자신감 있게끔 조사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되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강하게 투쟁하고 네. 광고 내고 현직 대통령을 그냥 반역죄로 고발할 정도 같으면 이쪽에 약점이 없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약점이 없었다는 게 그나마 지금 아직도 우리 서정갑 회장님이 감옥에 안 가고 여기 계시는 네.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무엇을 하나, 모든 게 깨끗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네. 누가 고발하든, 음해하든 간에 자신감이 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딱 하나 걸려 있는 게, 이제, 그리고 다 이제 여러 건의 그 뭐 고소고발 사건이 다 이 정권의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네. 끝났는데, 하나가 지금 재판 배류 중인 게,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1심 판결이, 벌금, 2천만 원. 선정인각 2천만 원. 이사장에게는 2천만 원. 그리고 단체로서 국민행복부가 2천만 원. 네네. 3천만 원. 네네. 1심이 벌금 3천만 원입니다. 이 뭐, 판결문은 이건 횡령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고. 네네. 다만,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 그죠? 네.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걸 해가지고 벌금, 3천만, 합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네. 그, 항소, 이유서를,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항소 이유서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전혀 그리킬 게 없습니다. 그죠? 횡령 부분도 아니고. 다만, 이게 과연 적법하게 신고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요 다툼이 있는 건데, 네. 이게 왜 벌금 3천만 원까지 갔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게 대해서 설명을 한번. 대통령령으로 영해 보면은 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행동본부 입장에서는 2008년 10월 9일에 행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됩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행자부에서 추천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그 절차를 보면 매 분기에 한 번씩 그걸 행자 우리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각 단체별로 다 심의를 합니다. 아, 예, 예. 계획서가 제대로 되느냐, 서류가 제대로 계획. 예. 그래서 그걸 합격되면은, 심사 통과되면은,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해줘요. 예, 예. 추천을. 그래서 2008년도 12월 30일부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1차로,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13년 끝나고 다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재연장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이죠. 만약에 저희들이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등록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했다 하면은 1년도 아니고 5년간씩 재연장하는데 10년간 아무런 감독관에서 그 저희들한테 무슨 지적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 보고 그랬어요. 도대체 죄명이 뭡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기획재정부는 행자부는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안 했으니까 서울특별시에 등록하는 걸로 하면 절차를 밟아 들어가도록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는 거 네네. 근데 안전부에 한 걸로 충분한데 또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그렇게 뭐 검찰에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갈 때 저 혼자 안 가고 신동윤, 지금 현 사무총장입니다. 당신은 사무부총장이었는데, 같이 서울시에 방문해가지고,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혁신기획과입니다. 그게 문의했더니, 자세한 조금 전에 설명했더니, 아니, 그렇게 어렵게, 기획재정부까지 지정기공단체로 되는데, 무슨 이중으로 서울특별시에 또 하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핀잔조로, 좀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거 와가지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변호사가 그걸 또 법원에도 그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럼 법에,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는 거, 플러스 서울시에 등록하라는 조항은 있긴 있는 모양이죠?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1,000만 원 이상 기부품을 모집하려고 하는 자는 예.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또는이라 돼 있어요? 또는 이제 양쪽으로 한다는 거 없습니다.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네. 그럼 어느 한쪽을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모두에서 이건 정치 재판이고 정치 수사다 하는 이유가 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아시겠지만 19년도 3월 25일 그 압수수색하고 즉각 또 우리가 서울 국민은행을 비롯해가지고 5개 은행에 계좌를 설정했어요. 예. 그래서 신문 광고를 보고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광고에 있는 구좌를 보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거예요. 뭐 강제로 뭐 이거 내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기부금 내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신문 광고를 보고 했는데 북측동 단수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개인들한테 개인이나 후원해준 개인과 기업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보내준 후원금을 서정갑이가 타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후원해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네. 이제는 후원이 안 들어오는데 실제로 경찰 그때 수사 네? 경찰에서 한 겁니까? 경찰에서 했어요. 경찰에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찰이죠. 예,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전에도 많은 단체에 대해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했지만은. 뭐 대부분 다 무죄 불기소 처분했는데 국민행동본부만 법적으로 하등 이상 없이 예, 적법하게 했는 국민행동본부만 이렇게 검찰이 기소하니까 예. 이거는 참 표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 간단한데요. 이거는 뭐 횡령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법대로 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저쪽 법원 판단은 이거는 행정안전부 등록 플러스 서울시에도 신고해야 된다. 네. 신고인지 등록인지 모르겠는데. 등록입니다. 등록해야 된다. 네. 양쪽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게 네. 법원의 판단이죠. 네. 그런데 서회장님 판단은 그게 아니고 법대로 했는데 아무나 하면 된다. 예. 네. 왜냐면 이중으로 했을 때 예를 든다면 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몇 년 동안은 소위 말하면 후원금 아니라 무슨 그 1년에 3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후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다도 등록을 하면 거기서도 이중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럴 땐 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라며. 그래서 이건 참 이번에 아까 정치 재판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이군요. 예. 사안은 간단한데, 뭐, 항소니까, 네. 2심에서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게 무슨, 설사, 그게 법위반이 되더라도 행정처분 정도로 해야지, 이걸 형사재판으로 걸어가지고, 네. 벌금을 3천만 원이나 물린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네. 벌금형을 때릴 바야, 차라리, 징역형을 때리면 제가 감옥에 가서 뭐 감옥 생활을 안 해봤는데 감옥 생활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항소심에서 좋은 결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한 4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서 결국 남은 게 이것밖에 없다 하면은 그동안에 참 깨끗하게 운영을 했고 깨끗했기 때문에 국민행동본부가 용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후원해 주셨던 그렇죠. 애국시민과 해외동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예. 이 자리를 위해서 드리고 싶고 절대 경찰이나 검찰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후원해 준 돈을 전용하거나 다른 데 썼거나 이런 게 없었음을 은씨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국민행정본부가 우리나라 이 방공자유애국운동에 하나의 선례를 남기고 좋은 모범을 보인 게 이 광고 아닙니까? 그죠? 네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광고로 사온 건데 그 광고의 내용에 공감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기부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협의 형식으로. 네, 광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면은 여기에 대시반은 후원협의입니다. 후원협의. 협의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 광고를 보고. 예, 그렇죠. 예, 후원협의를 보내준 사람들 중에서, 대주면은, 아무런 얘기하고 고맙다, 그냥 후원만 해줬는데, 예, 기부금 용신, 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기부금 용신을 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가지고, 예. 발행한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예. 국세청에,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매년 한 번씩도 빠지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했습니다. 예. 예. 누구 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마, 그 뭐, 누계로 내면 아마 수백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 내신 분들이, 그죠? 수백만 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누구 돈, 뭐, 기업체 돈도 안 받고, 정부 돈도 안 받고. 네. 그 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투입 잡으려면은 범법을 했으면 그때 잡았을 텐데. 그때도. 예, 제가 조사를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공안부에서. 이런 걸로는 안 받았잖아요. 아니, 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검사가 물었어요. 예, 예. 물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 그래. 설명을 드리니까 이건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다 해서 그때 무혐의 처리됐어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왜 예, 예.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다 절차를 밟고 했는데 국민의 행동범을 이렇게 괴롭힘을 주느냐. 오히려 촛불 집회라든가 다른 집회 그 좌파들이 하는 모임이라든가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정권의 속성상은 네. 그 대충 짐작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 광고로 사오시고 그래서 이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했던 사람인가 이병환 씨. 예, 이병환 씨가 비서실. 어떤 책을 보면은 이 정권이 바뀌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서정갑 회장이라고 그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힘이 바로 이 광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광고 그리고 광고에 동의한 사람들의 자발적 성금을 네. 통해서 이 과거와 다른 애국단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국민, 제가 기억하기로 국민행동본부라는 이름을 참 잘 지었는데 이 이름이 2003년 3월 1일 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던 반핵방진 국민대회 직후에 만든 겁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봤는데 여기 신문에는 보면 2016년도까지 신문 광고 횟수가 908회입니다. 와 맞네요. 네. 그러니까 2016년까지 908회. 네. 908회의 신문 광고.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힘이 결국은 2007년도 이병환 비서실장이 이 얘기에 한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투캅스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네, 뭐 조갑제 서정갑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2012년도요.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 당시에 거기에서는 완전히 자포자기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도 신문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또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는 데는 이게 정치 왜 국민행동본부가 이렇게 하느냐 내년도 3월 20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행동본부가 아무 힘을 못 쓰게끔 하기 위해서 2007년하고 2012년 대선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행동본부를 좀 차지해 뭐 그거 힘을 못 쓰게 하자 차원에서 지금 이제 재판하고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그건 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조사도 받고 하시니까 경황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은 국민행동본부가 결정적일 때 결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2018년 5월 1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4.27 4.27 이 판문점 선언 나온 네. 4일 뒤입니다. 그죠? 네네. 4일 뒤에 판문점 선언에서 온 세계가 집중하고 김정은 문재인이 거기서 손잡고 이제 비핵화 간다. 핵 문제 해결됐다. 그럼 우리 민족끼리 앞으로 잘 해보자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들떠 있을 때 바로 8, 9, 10 그러니까 나흘 뒤입니다. 나흘 뒤에 낸 광고를 국민행동본부가 낸 광고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요 광고를 들으시고 한번 느낌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목이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핵화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사기라는 겁니다. 1. 문정권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판문점 선언문에는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등을 뜻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둔갑하였다. 완전한 사기다. 2.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경제지원을 미리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속 파기 상습범과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는 이적 행위가 아닌가. 3.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자유를 가르쳐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을 금지시킨 행위는 독재자 한 사람만 편하게 해주려는 민족 반역 행위이자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민족 파괴이다. 4. 반공 자유국가인 한국이 공산 독재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이른바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은 대한민국 해체와 연방제 공산 통일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족 반역 집단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가세 국민들의 피압 분별력을 마비시키려는 역모가 아닌가. 5. 판문점 선언문은 민족적 화해를 여러 번 다짐하면서도 김일성이 불법 응용한 6만 명의 국군포로 20만 명의 납북자, 강제수용소 수감자 13만 명의 운명에 냉담하였다. 인권 변호사라는 문 대통령의 인권은 김정은만의 인권인가? 6. 왜 또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나? 반인류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테러 지령자, 반국가 단체 수괴에게 불려가는 모습으로 국군을 지휘할 수 있나? 7. 서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는 선으로도 막기 어려운 북의 도발을 면으로 확대 분쟁수역으로 만들고 수도권의 치명적 허점을 드러낼 것이 자명함에도 왜 또 노무현 김정일 야합의 망령을 불러들이려는가? 8.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들어있고 이들이 남북대화를 주도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솔직하게 답하라. 9. 건국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배치되는 판문점 선언이 실천된다면 이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4조 통일조항, 66조 및 69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수호와 국가보위 및 자유통일 추진이라는 것을 규정한 헌법 66조 69조 를 위반하고 형법의 여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이대로 됐네요. 네. 이게 사실이 됐네요. 지금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비핵화 사격으로 밝혀지고. 네.
그런데도 아직 야당도 이렇게 이처럼 비판을 못하고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지금 서명각 회장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즉 선지자 역할이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먼저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욕을 많이 먹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알 때 이야기하면 욕을 안 먹는데 먼저 안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네. 완전한 사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이 꽁하고 있겠습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자랑했는데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